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읽어주는 고싱 컴퓨터의 14년째 컴퓨터 판매하고 있는 고싱이 형입니다. 조립 컴퓨터의 가격 동향과 컴퓨터의 현실을 파헤쳐드리는 고품격 시청자 참여 컨텐츠 컴퓨터 견적 맞춤 이야기 내 컴퓨터를 맞춰줘 내 컴맛입니다. 이번 주는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날짜는 9월 27일이고요. 3080 게이밍 컴퓨터, 200만 원대 게이밍 컴퓨터, 포토그래퍼용 컴퓨터를 견적을 뽑아보겠습니다. 자, 인텔 3080 기반 게이밍 컴퓨터 사연입니다. 폰 뒷자리 8146번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7년째 컴퓨터 없이 살다가 11월달 이사를 가는데 드디어 컴을 맞춘다 해서 이른감이 있지만 250에서 30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3080을 넣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맞추면 300 조금 선에서 맞출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견적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알차게 잘 뽑으시긴 했는데요. 공부하신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만 변경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1850K 제품은 10코어 제품이죠. 그래서 열이 아주 많이 나는 제품입니다. 진짜 작은 복수박, 조그만한 겨울에 나온 수박 있잖아요. 녹투아라고 농협쿨러 별칭이 있기도 하고요. 그 친구로도 이 녀석은 될 수 있으면 상단에 3열 순행으로 가셔야 합니다. 순행을 몇 개 집어보자면 가성비로 화려한 걸 찾으신다면 에너맥스 360, 폰 별로 신경 안 쓰신다면 에브가 280 추천드릴만 합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크라켄 3열, X73이나 Z73 정도 추천드릴만 하겠습니다. 파워는 시소닉 1000W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850W 정도면 3080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케이스는 몇 개 골라봤는데 8만원 이상급으로 해서 사이즈가 조금 있는 녀석으로 가줘야지 선택하신 부품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잡아주셨던 해치 같은 경우에는 인기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는 맞긴 하지만 컴퓨터 대금이 100에서 110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라인에서 선택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하시면 안 되는지 다음에 컨텐츠 똑 떨어지면 한 번쯤 진행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인텔 기반 200만원대 게이밍 컴퓨터입니다. 내년에 중1이 되는 잼민입니다. 귀엽습니다. 제가 사연 보고 굉장히 좀 많이 웃었어요. 어머니께서 중학교 입학 선물로 컴퓨터를 사주신다고 해서 사연 보내봤습니다. 저는 정말 컴알못이라서 곡신님이 알아서 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3070을 살 것이고요. i7-1700F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잼민이가 사연을 보내줬습니다. 컴알못이라고 지금 그 사연을 보내주긴 했는데 아주 똑똑해 보여요. 완전 컴알못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전반적인 걸 좀 약간 집어보자면, 자, 여기서 CPU 얘기 F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모델명 뒤쪽에 보면 K가 붙는 애들이 있고요. F가 들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F가 들어가는 애들은 내장형 그래픽 카드가 없는 버전이고요. K 같은 경우는 오버클럭용 CPU입니다. F버전은 그래픽 카드가 별도로 필요해서 가격이 약간 저렴한 금액대에서 제공이 되는데, 하지만 다들 F의 이런 특징을 알고 있다 보니 쓰시려는 분들이 많이 몰려서 말도 안 되게 시장에서 F가 더 비싼 이런 이상한 현실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K버전입니다. K버전 같은 경우는 오버클럭용입니다. 가끔 오버클럭이 되지도 않는 B460 보드에다가 선택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K버전 같은 경우에 가장 상급 모델인 Z보드와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K를 쓸 정도로 예산이 남으면 Z보드를 먼저 사시는 게 K득 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자체를 지금 이 재민이 친구는 알고 있는 거죠. 조금 예산이 많이 풍부해 보여서 모든 LED가 함께 동시에 움직여는 RGB 싱크 갬성 뽕맛을 느낄 수 있게, 갬성이라는 건 LED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품 라인들이고요. 그리고 뽕맛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RGB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많이 들어갔다, 뭐 이런 컴퓨터 쪽에선 신조어긴 합니다. 재민이 미안 삼촌이 조금 이상한 말 해서. 자, 다음 사연입니다. 포토샵을 주로 쓰고 있고 영상 편집을 약간 하시는 뒷자리 9991번을 쓰시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제 영상 중에 포토샵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을 여기 포토그래퍼 하시는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셔서 그 댓글에 영감을 받으셔서 사연을 주신 사진 작가인데 조언 듣고 싶으셔서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약간 반영을 하여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1660 그래픽카드를 처음에 선택해 주셨는데 반급수 정도 상급인
슈퍼모델로 변경을 했고요. 원래 1660이 있고 1660 Ti가 있었는데 이 사이에 1660 슈퍼라는 애가 들어왔습니다. 1660과 1660 슈퍼와 가격대가 한 2-3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1660도 팀킬을 하고 1660 Ti도 팀킬을 하고 1660 슈퍼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1660 슈퍼를 추천을 해드렸고요. 선택하신 케이스가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좀 큰 녀석인데 예, 뭐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올려지겠죠. 조금 그래요. 그래서 케이스를 교환을 했습니다. 한 8만 원대 정도로 예. 바크플래시에서 나오는 DLS... 아 얘네는 모델을 왜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게 해놔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말이야. 바꿨습니다 그걸로. 저 요번에 처음 만져보는 케이스였는데 어우 굉장히 좋았어요. 선정리한 거 제가 사진을 여기다 한번 올려드려보겠습니다. 케이스가 좋으면 선정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깔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변경한 거는 메인보드가 조금 급수가 약한 것 같아서 메인보드 교환하고요. 파워도 변경을 했고요. 케이스 변경했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셔서 구매를 해 가셨고요. 문상 보내드리면 잘 써주실 거죠? 자 이렇게 무료로 컴퓨터 견적도 맞추시고 구매하시게 되면 소정의 상품이나 문화상품권 할인 혜택 등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사연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은 홀수, 댓글은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치면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